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68-270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매일마다 지금 종목 분석을 해서 동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고 있는데, 아마 제 유튜브 채널 오시게 되면 셀트리온에 관련된 예전의 영상부터 바로 어제 거 영상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은 결론은 뭐냐,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를 하고 해당 종목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매수를 만약에 한다 그런다면 손절가를 짧게는 17만원 보고 좀 길게 보실 분들은 15만 7천원까지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은 단기로 매매는 하는 종목이 아니다. 단기로 접근하는 시점은 현재 이 쌍바닥 찍고 나서 올라올 때 이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짧게는 이 구간에서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종목 자체가 단기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마인드로 종목을 보유를 한다는 시점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좀 크신 분들이나 중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거진 한 달 전부터 매일마다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자, 금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삼형제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생명과학 맞나요?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종목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어떻게 되나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세 개의 종목을 지금 합병한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었어요. 그럼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한번 쫙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어찌됐건 그런 뉴스하고는 뭐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상관없고, 그런 뉴스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여전히 이 친구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JP모건 컨퍼런스죠. 현재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제약 바이오 행사예요. 거기서 이제 2030 비전 로드맵을 쫙 또 제시를 했는데, 뭐 우리 회사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열심히 해서 뭐 신약 개발하고 뭐 하고 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일단 그런 내용인데, 뭐 일단 그런 내용 자체가 나온다는 거는 좋은 내용이죠. 그렇게 되고, 지금 차트를 보게 된다 그런다면 크게 지금 이 구간이에요. 밑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이 구간인데 주가 자체가 이 안에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요, 저점은 점점 높여가는 거예요. 이제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 자체가 지금 그림을 그리자 그런다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이 안에서만 계속 놀고 있다가 이 구간을 이탈을 하잖아요. 이격도를, 변동성 자체를 줄이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은 횡보구간으로 접어듭니다. 횡보구간으로 접어들어요. 그러면 이 횡보구간을 잘 거치고 나면 주가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이 박스권 구간이죠. 박스권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충분히 물량을 모아 나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8만 한 3천원 구간에서부터 17만원 구간까지는 이 구간에서는 물량을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셀트리온을 뭐 한 6개월 이상 장기 보유를 하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7만원 정도 보시고, 만약에 좀 더 길게 보실 분들은 해당 종목이 여기에서 좀 버티기를 못한다 그런다면 이 구간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박스권 구간은 이 구간인데, 박스권을 좀 길게 그려서 이 박스권 안에서까지 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 고점 19만 6천원에서 16만원 사이까지 이 안에서 박스권을 다시 형성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2020년도가 제약바이오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우리가 대형주 위주의 제약바이오를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됩니다. 물론 대형주가 움직여야지만 밑에 중소형주, 제약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첫 포문은 대형주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HLB라든지. 근데 현재 구간에서 본다 그런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죠. 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요, 고점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이 안 사요. 이 구간에서는 절대 안 삽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싼 가격에 살라 그래요. 그리고 이 가격대가 현재 메리트가 있나 없나 그거를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 현재 이 구간대의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 오늘 했던 얘기를 제가 한달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영상을 보신 분들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보시고, 이 매매 전략을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셀트리온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일마다 제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고 실시간 리딩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AP투자연구소.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홈페이지 중에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거 있고 2020년도 거 있는데, 2020년도 걸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 제가 2020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이렇게 매일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아무거나 하나 볼까요? 뭐 이날 한번 볼까요? 상한가 1월 7일 화요일 날거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월 7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종목 추천해서 네 종목 다 수익이 났고, 그 중에 두 종목은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이렇게 있고, 댓글로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댓글로 남겨드립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보시게 되면 전일 미국 증시 한번 내용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코멘트 달아드리고, 장시장 30분, 20분, 10분 전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고, 이제 장이 시작을 하게 되면 9시부터 추천을 드립니다. 9시부터 현재 시간 몇시몇 분에 어떠한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얼마다, 손절가는 얼마다. 보통 하루에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정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다 단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버나잇이 없습니다. 오늘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오늘 당일날 다 팔고요.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나는 대로 오늘 당일날 다 팔게 되고,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과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가격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제가 추천드린 추천 종목에 대한 차트와 내용을 이렇게 쭉 업데이트 시켜드리면서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이제 끝나게 되면 금일 추천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 종목, 3시 11분이죠. 그래서 4시 네 종목 추천, 네 종목 수익 냈고, 두 종목 상한가. 그래서 극동요한은 아침에 추천을 했는데 추천가 대비 장 당일날 17.80% 상승을 했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추천드린 종목이고, 홈센터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9시 1분에 추천드렸는데 추천가 대비 7.45% 상승 나왔고, SSR은 추천가 대비 7.03%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린 추천 종목에 대한 결산과 내역을 매일마다 장중에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결산 내역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시황이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단기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무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누르시고, 홈페이지에서 2020년도 거 무료 추천 종목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더 열심히 앞으로 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홈페이지 한 번씩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